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루미늄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TIG 용접기를 사용해서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에는 교류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DCEN, DCSP, DCEP, DCRP 직류 용접 중에서도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독특한 성질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류 전극성, 직류 역극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해드리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새로 구입한 TIG 용접기입니다. 이 용접기에 대한 리뷰는 차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들은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류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TIG 용접을 할 때 마이너스 전극에는 토치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극에는 모재가 연결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전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이 되겠죠. 이것이 직류 전극성입니다. 직류 전극성은 토치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모재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마이너스 전극에서 플러스 전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토치에서 모재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되면 아크는 모재 방향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모재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용입이 깊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직류 전극성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정작용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류 역극성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이 이전과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전극에 토치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극에 모재가 연결됩니다. 전류는 마이너스 전극에서 플러스 전극으로 흐릅니다. 모재가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되어 있고 토치가 플러스 전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의 흐름은 모재에서 토치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럼 아크는 토치 방향을 공격하고 텅스텐이 빨리 녹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모재에서는 침투가 작게 용접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청정작용을 한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청정작용은 산화막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루미늄은 표면에 산화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화막을 파괴해야지만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류와 교류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DCSP 우선 직류 전극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용접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알루미늄에 있는 산화막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비드가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접을 하면 용접의 강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에는 이렇게 용접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전극과 플러스 전극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직류 역극성이 되겠죠. 자, 그럼 토치가 플러스 전극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전극은 모재에 연결했고요. 직류 역극성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전류는 모재에서 토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크는 토치를 공격하고 토치에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럼 토치는 뜨거워지고 텅스텐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모재에서는 청정작용이 발생하고 청정작용은 산화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직류 역극성으로 용접을 했을 때 또 하나의 단점은 아크가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드 주변에 하얀색 안개가 생겼습니다. 이런 청정작용을 클리닝이라고도 부릅니다. 청정작용으로 인해서 알루미늄의 산화막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아크는 불안정하지만 용접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왜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 직류 역극성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토치가 뜨거워지고 텅스텐이 너무 빨리 소모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텅스텐이 어떻게 녹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텅스텐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텅스텐이 점점 녹으면서 텅스텐 끝부분의 공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텅스텐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텅스텐이 빠르게 녹습니다. 전류가 높으면 텅스텐은 더 빠르게 녹습니다. 텅스텐 끝부분의 공은 점점 커집니다. 공이 흔들리고 아크도 흔들립니다. 커진 물방울은 결국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텅스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직류 역극성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직류 역극성은 클리닝 작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닝 작용은 산화막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역극성으로 짧은 용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텅스텐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용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왜 교류 용접을 할까요? 직류 역극성은 산화막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류 전극성은 침투가 깊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의 소모가 적습니다. 만약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을 빠르게 바꾸면서 용접을 한다면 알루미늄 용접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이 교류라는 것입니다. 교류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1초에 120번 정도. 그럼 이제는 교류를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AC 주파수와 AC 바란스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설정들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해드리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류 용접을 하게 되면 직류 전극성의 특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직류 역극성의 특징 또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AC 주파수와 AC 발란스라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에 의해서 텅스텐의 상태 또한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른쪽은 직은 용접한 거고요. 왼쪽의 용접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카메라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루미늄 용접을 이해하시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은 빼고 제 마음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조금 다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